신현호 월간 아티스트 2023년 아트 칼럼 시작합니다. 이번 아트 칼럼은 주제가 작가는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사고로 어떻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드릴까 이런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2022년을 잠시 뒤돌아보면 한국의 화가로 조각가로 설치미술가로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작가들이 많다. K-POP에서 한류 문화가 K-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네 예술가들은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를 비롯하여 수많은 화가들이 도전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 최근 뉴스로는 세계의 축구팬을 열광시키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최정화가 초대되었고 파리 복합공간 개막에는 이불 작가가 초대되었고 김수자는 매치 성당에 요리 장식을 하는 등 러브콜을 하고 있다. 또한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에는 돌 조각가로 한진섭의 김대건 신부 조각상이 1년 후에 설치되는 등 K-아트가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뉴욕의 근현대미술관 상설관이나 런던의 데이트 모던 미술관에 가보면 한국의 백남준, 이우환, 박서보, 서도호, 양혜규 작가의 작품이 상설되어 전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한류 문화의 BTS, K-POP은 미술계에도 자극을 주었을까? K-클래식의 약진과 세계를 누빈 방탄소년단이 미술계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본다. 이런 것들은 한국인 특유의 경쟁심과 온 가족이 함께 예술가를 키우는 동양적인 사고로 남다른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도 탄탄한 뒷받침이 있었고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등을 거머쥐는 젊은 예술가들을 보면 대단한 후원자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에 한국인 특유의 목표식이 뚜렷한 남다른 인프라가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한국인의 예술을 세계의 반석에 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한국의 위상과 더불어 해외 유학을 많이 다녀온 토종 지도자가 주요 대학에 포진하여 후배 양성은 물론 대학 간의 선의의 경쟁이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다시피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단 음악, 미술계뿐이 아니라 스포츠에도 빙상 등 비인기 종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최고의 인기 종목 피겨 스케이팅 분야에도 김연아를 이어가는 후배들이 속속 탄생하는 기쁜 소식이 속출하는 등 정말 코리아의 열풍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축구스타 손흥민을 비롯하여 배구의 김연경 선수 등 이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뿐인가 발레리나 강수지와 최근에 엄마가 된 발레리나 한나라의 몸짓은 예술가로 욕심이 없이는 무대에 설 수 없는 일인 듯 화가도 붓을 드는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작업은 가능하며 의지만 있다면 세계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 문제는 예술가마다 가지고 있는 목표와 예술가적 의식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척도가 아닌가 싶다. 프랑스 여성 문학가 에르노는 허구 아닌 체험한 것만 글로 써서 82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을 날것 그대로 폭로하는 글을 쓰면서 노벨상은 남성 위주의 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대중예술을 살펴보면 72세 가왕 조용필은 신곡 세렝게티처럼 찰나와 함께 지난해 올림픽공원 K스포돔에서 팬 1만여명과 함께 130분간을 72 오빠라는 환호 속에 열창을 했다. 가왕 나훈아도 대중예술가로서는 보기 드문 진정성 있는 예술가로 호평을 받고 있다. 신곡을 발표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저 그럴까 발표 후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며 나이답지 않게 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네 화가들은 신작을 발표하는 개인전을 열고 이런 기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네 화가들은 신작 같지도 않은 작품과 구작을 뒤섞고 한 줄 이력서에 불과한 전시를 하기가 일쑤이다. 물론 일부 작가를 빼놓고요. 작가는 무엇을 어떻게 작업해야 할까? 예술에서 작업의 정도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반석 위에 올라선 예술가를 보이는 대로 필자 나름대로 정의하면 몇 가지 집약할 수가 있다. 작가는 예술가로서 의지가 강해야 어려움도 극복하며 끝까지 완주한다. 순수 예술이든 대중예술이든 종합예술이든 스포츠도 자신의 의지가 강해야 목표치에 가깝게 갈 수 있다. 예술은 창작이므로 누구와 비슷하다, 좀 닮았다, 남들이 성공한 작업을 답습하는 작가는 자신의 조형 언어를 만들 수 없다. 흔히
구상, 비구상으로 미술 분야를 나눈다면 구성계 작업은 좀 보태서 말하자면 90%가 대동소이하다. 이를 탈피해야 하는데 수많은 미술단체나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 참담하다. 비구상도 물론 다를 바는 없으나 우선 시각적으로 구상보다는 비교적 욕을 덜 먹는다. 겉으로는 바위분방해 보이나 내면을 보면 거기서 거긴 경우 작품이 허다하다. 이는 좋은 작품을 눈에 놓고 생각하니까 찬상에 휩싸여 창작이 어려워진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느낌으로 비구상을 한다는 생각은 큰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예술적인 신선한 작품은 역발상에서 출발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때 공감을 하게 한다. 몇 가지 몇 사람의 소개해보고자 한다. 데이비드 후크니는 평범한 대자연에서 진솔하게 자연 속의 내용을 기교 부리지 않으며 편안하게 대상을 화면에 놓는다. 미국의 여성주의 작가 키키 스미스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자유낙하전을 선보이는데 작가는 벌거벗은 여성의 몸을 자유낙하시키는 모습은 믿음을 갖고 두려움 없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겼다고 작가는 말한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고자 김한기는 1963년 4월 달 항아리 전에서 소박한 도자기의 빛과 형태에서 한국적 추상화의 가능성을 보았고 자신의 화폭에 이를 실현하는데 시대를 뛰어넘는 현대적 감각을 녹였다고 한다. 강익중 작가의 달이 뜬다는 드로잉 연작은 화면 여백과 획의 여백의 비중을 6대 4로 채우는 동양화의 기본 원칙을 따르면서 달 항아리 그림 안에 목과 오일스틱으로 산과 들, 사람, 동물들을 그려넣었다. 강 작가는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추구하는 예술관을 달이 뜬다는 연작에 담았다. 행위 예술을 선도해왔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는 신체적 제약을 이용해 선을 긋는다. 보디스케이프 연작을 이어가고 있다. 1976년 당시에는 독재 정권에 던지는 메시지였다. 지금은 생명의 조화로웠던 세상이 인간의 통제로 부조화해졌다고 말한다. 베니스 비엔날에 2017년 오스트리아 국가관 대표 작가로 활동하는 에르윈 푸름 68세는 수원미술관에서 살찐 자동차, 뚱뚱한 자동차, 길이가 11m 스웨터로 작업한 사순절, 천조각 등의 작품을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과정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조각적 경험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이외에도 요즘 거론되는 작가 서용선, 정복수, 안창용 등 여러 명의 작가들이 있으나 지명관계로 생략을 한다. 위에서 일부 작가를 거론했으나 필자의 생각은 남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창의력 강의에 빼놓을 수 없는 역발상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테마를 과감하게 캔버스에 녹이는 작품은 클수록 주목을 받는다. 작가는 예술가로서 적정한 시기에 허물을 과감하게 벗어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또한 작품의 테마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색적이거나 시대적 사물을 등장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작가는 진정성 있는 내공을 남다른 조형언어로 토해낼 때 예술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술성을 위하여 의도적이거나 주목받기 위해 엉뚱한 모습을 보이면 추상화가 쉽다 하여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주목받는 작가의 성장 과정과 내면은 현재의 명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포장과 가식도 현대미술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예를 든다면 출발은 이벤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라는 현대미술로 둔갑시키는 시 작가의 작품도 의지가 있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상업적인 것도 훗날에는 예술로 둔갑되어 세계적이라고 한다. 어이없는 일들이 미술계에도 판치는 요즘 작업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보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란다. 작가의 생각이 고정되거나 만네르즘에 빠지다 보면 작가는 안주하게 되며 정상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다. 이런 작가들이 나도 예술가라며 미술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진정성 있으면서 자신의 작업을 사랑하며 즐겁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2023년을 기대해 본다.